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탑에 걸렸네.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캐릭으로 가지? 캐릭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요. 아이고! 코잉코잉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43,643번째 아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의 애교로 보고 싶어한다는 그 목소리 아니야? 코잉코잉님 이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코잉코잉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아 여심을 저격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통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진짜야. 여러분들 혹시 여자친구 있는 분들 롤할 때 여자친구가 롤 좀 그만해 오늘은 그만하기로 했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롤 하게 해주세요 코잉코잉님. 그러면 하게 해줘.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며 하게 해준다니까. 진짜야. 한번 해봐. 하리수 꼬추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잭스 벤해도 되죠? 그래! 겨드랑이 할장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님, 롤 옵 돌릴 컴퓨터 얼마 정도에 맞춰야 하나요? 겨드랑이 할장님 감사합니다. 좀 여유있게 맞추세요. 왜냐면 롤만 할 거라도 좀 여유있게 맞춰야 여러가지 이제 해물파전 아프리카도 보면서 롤도 하시고 거기다 뭐 멜론도 틀어놓고 여러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 돌릴 수 있으니까 한 60만원대 조립비 포함해서 60만원대 사양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거야. 형님 똥 좀 싸겠습니다. 너 방송 보는 친구니? 방송 본다고 얘기는 하지 말아줘. 어? 방송 딱 몰라야 재밌으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게임하려면 방송하는 걸 팀원들이 몰라야 돼. 준 씨 있으면 모니터 구매할 수 있나요?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나요? 모니터는 네이버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쿠폰을 먹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도 네이버에서 쿠폰 매긴 게 훨씬 싸.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모니터 모델명을 안 다음에 네이버에 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리 꼬추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옛날 거 보고 있었는데 언제 시작함? 해물령 본체 구매 키보드 사은품 주나요? 아이 키보드만 드리겠니 친구야. 친구야 준씨 스템 직접 찾아가서 컴퓨터 살려면 친구 8명 데리고 가. 어? 8명도 모자랄 수도 있어. 주는 게 하도 많아서 친구 8 정도는 있어야 다 들고 갈 수 있다. 티모네 찢어야겠다. 부러진 건 다시 붙이면 돼. 티모네 티모가 무조건 저만 들어야 돼. 왜냐면 티모의 캐릭 보세요. 털복숭이죠? 저 털에 저만 붙이겠습니다. 가보죠. 쿨감보다는 그냥 마방으로 가야겠다. 공격의 마방으로. 립은 여기있다. 립은 탑. 오케이. 저 털 저 털 티모의 이 털 털 실버 3대 립은 떴다. 좋아 좋아. 다들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만. 어?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니까. 오늘도 실버의 3대 리븐이라고 일컬어지는 해물이가 떴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가보죠. 하코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리신 특성은 천둥군주가 좋아요. 네 천둥군주가 좋아요. 왜냐면 리신 같은 경우엔 갱을 가도 이 딜로 순간적으로 딜을 많이 넣어야 키를 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3타면 발동하는 천둥군주가 상당히 리신한테는 좋은 특성이지. 전투에 뭐 열광? 그 중첩 쌓이는 거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긴 해. 그건 1대1 상황에서 괜찮고 이제 갱을 목적으로 한다면 천둥군주가 조금 더 효율이 좋지. 형 그렇게 싸요? 저는 일체형 컴퓨터 110만원짜리 사서 쓰는 중인데 60만원 살 수 있다니 싼 게 비지떡은 아닌지
대답해줘요. 비지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비지떡을 비하해 여기서? 어? 마인드가 좋지 않구나. 그럼 좋지 않은 마인드는 준시스템을 사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한단다. 너에게 준시스템이 딱이야. 가서 준시스템 구매하도록 해라. 친구야 빠쟁 간다. 어? 이즈리얼 얼굴 봐봐. 이즈리얼 얼굴 어떻게 생겼어? 준시스템처럼 생겼지? 봐봐. 이즈리얼도 준시스템을 좋아한단 말이야. 너는 이미 이즈리얼까지 준시스템으로 보일 정도면 그건 상사병이야. 어? 그걸 치료하려면 준시스템 사야 해. 간다. 형, 활용검 립은 평캔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어? 뭔가 이렇게 스킨의 다른 점을 본단 말이야. 그거 그냥, 프로그램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냥 내 느낌 아니야, 느낌? 그냥 내가 이걸로 이 스킨을 했는데, 똥을 진짜 많이 쌌다. 이 스킨 할 때마다 똥을 쌌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있어도 뭔가 징크스가 되면서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심리적인 것 같아. 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형한테. 내 방송 봐. 오늘 형이 활용검 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면서 너의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해주마, 친구야. 가보자. 빠삐형님 어서오세요. 빠삐형님 오랜만에 오셨네. 마이크 방송, 오후 방송 오랜만에 오셨군, 빠삐형.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빠삐형이. 간다. 오랫동안. 아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이게 누구 소리지? 잠깐만, 부패 갈까 그냥? 팀 오면 부패도 괜찮은데. 잠깐만, 팀 오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 부패 간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패는 만화를 채워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만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들 부패가 만화를 꼭 안 채우더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템이에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템이고, 그래서 꼭 만화 없는 캐릭이더라도, 레넥톤 같은 캐릭이더라도 부패로 시작하는 거 괜찮아요. 꼭 그것만 보시고 평가 안 해도 돼. 방 제목 바꿔요. 알았어. 3대 립은 떴다. 오케이. 3대 립은 떴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3대 립은. 우리 3대가 다 못했거든, 립은. 그래서 붙은 별명. 3대 립은. 간다. 다 스마트키 써주고, 립은. 립은 스마트키가 필수지. 순간적으로 빠른 딜을 넣어야 하니까.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오! 오, 나 맞았어. 아이, 뭐야, 암살자야? 몰랐어, 맞은 것도. 내 체력발을 보고서 알았어. 저 왜 피리 소리가 안 들려? 저 왜 독침 촉촉 소리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뭐야 이거? 여기 있어? 뭐해 임마 자식아. 쳐. 네 손해야? 네 손해야? 쳐? 네 손해야? 난 계속 분노하고 있거든? 참을 수 없다. 너를 죽이는 일을 방심하지 않을 거야. 쳐. 오케이. 오케이, CS도 하나 먹고 가는 여유? 좋아? 물약도 먹을 거야? 오케이, 넌 이제 이래 때문에 죽었다, 너는. 넌 이래 때문에, 넌 큰일 났다. 넌 나를 공격하다니. 체력이 100 남은 상태. 갱 오겠지? 이래 때문에 바로 죽일까, 그냥? 실명 올렸겠지? 실명 올렸어도 평타는 안 들어가도, 이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실명들만 평타 안 들어가서 평캔해도 그냥 평캔하는 것보다 쭉쭉쭉 하는 게 훨씬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티모랑 딜교할 때는 그게 좋아. 이거 봐, 들어갔잖아. 이러면 그냥 이렇게 평평 쭉쭉쭉 하는 거야. 좋았어. 됐어, 이제 다음에 잡는다.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저 말을 안 들었어. 티모는 저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라인 당겨놓음. 일부러 제 피를 빠지게 했음. 당당한 척.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대박. 저 바보 같은 놈, 넌 죽었다, 티모. 티모님 대답 좀. 됐다. 오케이. 시선 끌고 하나, 둘, 하나, 평, 큐, 빵. 좋아. 퍼스트 블러드.
오케이, 볼리베어님께서 먹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더블킬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당한 기회 이득입니다. 좋아 좋아. 와드, 와드 지금 하지 말자. 집에 가자. 한 번 더 밀고 갈까? 적팀 정글로 진짜 오니까 빠질 수 있겠다. 전멸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길까? 그냥 이길까? 아니다 아니다, 이기지 말자. 뭐하러 이기냐. 이거 좀 무리인데? 무슨 그게?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볼리베어님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나? 마법 무효화의 망토 이거는 가지고 물약 3개 정도. 자, 선템으로 당연히 주문 포식자를 갈 거기 때문에 주문 포식자만 나온다면 적팀 팀원 저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고, 삼대리븐 해물님께서 여기가 바로 삼대리븐 해물님 방송이냐며. 벌써 001 스코어 보니까 벌써부터 믿음이 간다며. 믿음의 신뢰의 별풍선 에로에게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신뢰의 증서 서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뒷장 퀵뷰 뒷장 기능성 서약서야. 이면지 활용이기 때문에 첫 장으로 퀵뷰 적용하시고 둘째 장에 증명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다 와디가 나하자. 조심조심 뒤로 빠져있어. 일단 저 CS 하나 먹으려다가 쌍당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체력 채우는 게 우리의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 미니언 먹은 돈보다 물약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가지고 이 친구 좀 상당한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돌아 한번. 당연히 티모는 내가 이쪽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이럴 때 허점을 찌르는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아하! 이런 식으로 허점을 찌르는 실드 반응 속도 좋습니다. 저기 허점을 완벽히 찔러서 딜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쌍당한 이득. 호왕님 습관 개선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반응 속도 대박입니다. 지금 이거 라인 라인이 왜 이래. 라인 이거 저기서 거의 멈춰있는데 이거 교통체중이 안 풀려. 오케이, 여기서 딱 빠져줘. 이런 거 좋아. 반피까지 내려놓는 거 좋아. 내 피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조금 더 적극적이게 변하거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킬각을 보게 되잖아. 더 적극적으로 6레벨이다 하지만 나의 6레벨과 팀워의 6레벨은 쌍당이 다르죠. 왜냐면 저는 슈퍼 지존 1대1 1대1에서 좋은 궁극기를 배운다면 팀워는 그냥 어머니 청국장 끓일 때 엄마 여기요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버섯 정도? 약간 국의 맛을 가미시키는 딱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작은 궁을 배우기 때문에. 이건 놓칠 수 없지. 맞아, 이건 놓칠 수 없지.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6레벨 찍으면 이번에 따야겠다. 이 친구 너무 지금 기가 살았다. 기고만장했네. 기고만장했어. 잡아야겠어. 나 못 참겠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죽여 살 수 없어. 물약 하나 더 먹어요. 아니야 그러면 헝그리 정신을 잃게 돼. 피가 헝그리해야 헝그리 정신으로 적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아직 안돼. 오케이. 조심조심 잡을까? 집에 갈까? 집에 가 오케이. 골배 좋았다. 좋아. 아, 오짤령님이 킥뷰 주시는구나. 여러분, 물론 좀 어그로가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어그로로 인해 여러분들이 킥뷰를 8장이나 8분이나 행복해지시는데 좋은 어그로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있듯이 약간 선의의 어그로 같은 거야. 선의의 어그로. 길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짤령님께서는 치킨을 두 마리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킥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못 받으셨어도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 자식이? 어 핑크 가드 뺐다. 게이드. 에에 전멸 칠 건데? 나 쿨한데? 지을 따라와 보시지? 지을 지을 지을. 집에 가 집에 가. 아 좀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850원 주문 복수자 다 사고. 3대 리븐 헤이블링께서 벌써 두 개 선물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00원 남았으니까 신발 하나 사자. 아무래도 기동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이걸로 팀워를 어? 스킬을 적중을 시키냐 적중 못 시키냐 그게 결정될 것 같아. 기동력 가자. 송송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제 다 드렸대. 8분 다 받으셨대.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이렇게 어 해주시고 또 킥뷰 다 사용하시거나 사용 후기도 또 방송국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개손해 개손해. 하지만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고 벡터맨 베어가 살려고 있습니다. 벡터맨 베어 가자 가자 벡터맨 베어. 여기서 비로장가 빠지고 알 써주고 점 써주고 점화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자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볼리베어가 좋습니다. 쌍당한 이득 잡는다면 이거 한 1킬 더 들어오죠. 이렇지 더 들어와 이렇지. 아이고 버섯이 버섯이 아하 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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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이것까지 피즈야 피즈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몇 뺐지? 이거 들어가서 그냥 잡는 건디. 피즈가 잡았다. 이쯤에서 방심하고 이제 집에 갈 거야. 타워를 끼고 안심하고 피즈한테 따라잡히겠구만. 좋았다. 오케이 대박. 어신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득을 보았네요.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있게 플레이를 될 것 같아요. 가자. 보배가 판단력이 흐리네요. 그냥 버섯 밟아도 따라가지. 반사신경 같은 거지. 버섯 밟고 나서 반사신경이 유난히 좋은 분이지. 분당 CS가 3개네요. 네 2개가 아니라 다행이죠. 자 뒤로 빠져주고 일단 그래도 지금 초조한 거는 팀호입니다. 팀호가 확실히 우세권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라는 결정적인 스코어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조한 거는 제가 아니고 팀호예요. 그 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하지 않고 파밍만 하는 자세로 우리 팀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겠습니다. 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 게임을 꼭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하지 못해도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팀원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케이 CS 섭취 좋고요. 이런 걸로 행복을 얻어야 돼. 원래 리븐이 막 키를 따고 행복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는 무언가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말이야. 그래야 내가 무리 안 한단 말이야. CS 먹는 걸 낙으로 삼자. 오케이? 자 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직 이런 거 그냥 들어가서 자 빗나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탄방식 넣어서 뒤로 빠지고 여기서 한번 타이밍 보세요. 여기서 한번 타이밍 봐. 빡! 더샤이! 아 더샤이급 피지컬 대단합니다. 아 물론 죽었지만 실드가 안 돼서 죽었지만 쌍강이 평캔이 좋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30대에서 29세 해물 파전이가 청춘이었습니다. 아만낭님 스티커 한 개로 팬클럽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호황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 마음의 그런 효과 긍정적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데 본인이 이제 컨트롤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야 될 때 그럴 때는 본인이 하는 캐릭 중에 가장 좀 손이 빠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외쳐. 그러면 좀 잘 되는 느낌이야. 어? 아이고, 지암주의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쿠잉쿠잉님께서도 또 별풍선 100개 선물을 방금 전에 평캐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의 속도였다며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을 해주신 지암주의님 그리고 쿠잉쿠잉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버섯을 아 뭘 맞다니. 그렇다면 나한테 쉴드가 있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좋아. 더블레다 더 올리고, 와드 하나 해주고, 실드 한번 막아주고, 히모가 아마 숨어있을 거야, 이쯤에. 이쯤이나. 버섯을 여기다 깔았다는 건 아시죠? 미니언을 처치하려고 했을 거야? 아닙니다. 버섯을 여기 깔았다는 버섯을 먹이고, 나한테 딜을 넣으려고 버섯을 깐 거겠지. 역시 여기 있었구만. 대박이죠. 저희 판단 지금 굉장합니다.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적팀에게. 여기서 더블레 딱 넣으면서. 자, 여기까지 딱 하고. 자, 여기서 뭘 확인했냐면 아직 못 이긴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런 정보는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거의 별풍선 100개급이죠. 아이고 착한 형제님께서 그걸 아시고 별풍선 100개를 그 정보 사겠다며 당연히 드려야죠.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한 형제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두 가지 먹고 뒤로 빠지고. 오케이, 집에 갈까?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볼리비아가 한번 오면 좋은 타이밍이죠. 역시 볼리비아 오고 있네요. 이 친구 상당히 날카로운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전면을 사용해서 슈퍼 이니시에이팅 제가 넣어주고 큐 뒤로 빠지고 그냥 빠지고 물약 하나 먹으시고 죽음을 기다리죠. 차분하게. 좋습니다. 여기는 180원 먹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죠. 이렇게 180원 180원 180원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푼돈으로 성장하는 소박한 리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버섯으로 빠지는 거야? 버섯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티모가 이쪽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거든. 그래서 윗길을 선택한 거야. 호황님 습관 개선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즈 사요. 렌즈 살까? 그래, 렌즈도 괜찮겠다. 900원이니까 지금 선택할 아이템은 900원이니까 7에게 양날도끼 먼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체력 기반이기 때문에 체력하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좋은 템인 것 같아. 7에게 양날도끼를 선택을 하자. 가자. 잘하는 카타 카타 노프리어 231 431 601 000 010 바텀은 파밍 속도가 이거 베인한테 밀리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132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가 나중에 베인만 자를 정도로만 성장해주면 되겠는데. 냉철한 판단 좋습니다. 베인을 자를 정도로 성장해주겠습니다. 레벨링 비슷하고 심지어는 제가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1레벨 되면 궁극기 2레벨 되잖아요. 이때가 바로 킬 챈스입니다. 킬 챈스. 오케이. 순간적으로 빠른 빛의 컨트롤 때문에 티모의 독침이 길을 잃고 미니언을 헛방으로 헛손질을 때렸죠. 좋습니다. 점점 지금 피지컬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지컬 트레이드를 통해서 11레벨 때 킬각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평이 이런 식으로 하나 먹어주시고 힘들게 먹은 만큼 더욱 맛있는 기분이다. 어? 왜 그런지 알겠어. 맛집을 왜 멀리까지 찾아가는지 알겠어. 막아주시고. 자, 이제 볼리비아 또 오죠. 티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받는 상황. 2, 2, Q, W 쓰고 평타 한 방, 2W 한 다음에 여기서 궁 쏴주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티모가 어떤 겉모술수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잘 보세요. 이제 티피즈 맞죠? 피즈랑 함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잡아주세요. 전판에 제가 무리하다가 죽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만 먹는 방법으로 해서 어시로 성장해서 티모를 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딱히 티킬 안 먹어도 어시를 먹어도 내가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티모는 성장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득 봐서 티모를 1대1로 이길 만한 강한 리븐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볼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무슨 소리야. CS 혼자 이렇게 당당하게 먹고 있는데. 어? CS 먹는 거 하나만큼은 지금 거의 챌린저급 자존감이라고. 먹고 덩큐. 이거는 넘기자. 티모에게. 가자, 이제 집에 가자. 현재 본방과 모바일 중계방 5200분 계신데 오늘 롤챔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가 아우렐리온이란 신캐릭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오늘 롤챔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자가 되게 많네. 감사합니다. 제 방송 찾아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좀 지친 어깨를 1cm라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롤챔스 노잼이야. 근데 나보다 시청자 많은데?
시청자는 뭔가 제치했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처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란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내 결국엔 내 방송을 욕하는 거야, 이 자식아. 시청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버스 타는 중이네요. 그것도 중요해. 버스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거. 그게 실버들이 제일 못하는 걸걸? 그게 낮은 티에서 제일 못하는 거야. 아니 기사님께서 진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데도 막 불평불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승객들 지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으면서 기사님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아재개그로 기사님도 웃겨드리고 저는 그런 착한 승객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기사가 못될 바에야 기사님을 밀어주는 승객이 돼. 알았어? 보조기사 같은 거지. 일단은 핑하 지워. 알았어. 여기 핑하 있지? 여기엔 분명히 앞부시엔 와드가 있을 거야. 아니 버섯이.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일로. 그리고 이번에 티모랑 딜교할 거야. 버섯 썼지? 오케이. 그리고 티모는 지금 스킬을 다 썼습니다. W가 끝나면 이제는 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스킬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뒤로 잠깐 빠지고 여기서 W 평 E R 이런 식으로 이제 솔킬을 딸 수 있을 만한 리븐이 되었군요. 리븐은 침착해야 합니다. 왜 롤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탐켄치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 속담을 정확하게 인용한 피지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7개 양날도끼 하나 사자. 1150원이지 오케이. 돈 딱 나오네. 렌즈 쓰라고요 오빠. 안 돼요. 날 잡으면 안 되지 임마.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짜식이. 아이고 3대 리븐 해물님께서 드디어 해물님께서 티모를 솔킬을 냈다며 이런 집중력을 기대했다며. 해물님 항상 해물님이 라인전 이기는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끝내는 자신의 목표한 바로 이루는 멋진 모습 기대했습니다 하시며 별풍선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3대 리븐 해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뱃놀이 가자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버섯 좀 없애볼까 한번? 버섯이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 BJ 6년 차면 왜 강아지도 저 풍어를 읊는다잖아. 이 BJ 6년 차면 별풍선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는 거야. 딱히 채팅을 하지 않아도 별풍선 여러분이 주신 것만 봐도 아 어떤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프로페셔널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다가 와딩 하나 하고 오케이 버섯 하나 없애주고. 이게 기본 공격이 세서 그런가? 원래 세 칸인데 두 번 만에 없애네. 왜 그런 거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지금 가주면 딸 수 있겠네. 카탄이 나왔기 때문에 볼리베어가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 가면은 딱 좋은 타이밍에 자 여기서 티모를 잡고 평타 한방 뒤로 잠깐 빠진 뒤 여기서 더블 연막 써주시고 여기서 스탄 한방 평 큐 평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좋습니다. 여유있는 모습 아주 멋있습니다. 집으로 가. 이 다음에 템 뭐가지? 35% 쿨감을 10%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카타리나에다가 적으니까. 근데 리본으로 이런 막 정령의 형상 같은 거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아이템을 스테락을 올릴게요. 지금 빨리 그냥 스테락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산대리본 해물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또 그냥 참을 수가 없다며 해물이 리본만 보면 아빠 미소 지어져서 아니 시청자 미소 지어져서 별풍선을 쏘지 않을 수 없다며 별풍선 10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킬 먹을 때마다 별풍선은 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오늘 하루 한 14만 개 정도 주셔야 돼.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실력이 조금씩 퇴보했어. 뭔가 부담스럽고 너무 내가 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조금씩 실력이 퇴화됐어. 지금 내가 3협충이야 나. 형 거짓말은 너는 왜? 왜? GOD 형들도 거짓말하는데 난 왜 못해?
어? 빅뱅 형들도 하는데? 난 내 못해? 나는 빅뱅 형과 GOD 형의 아우렐리온이야. 형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심챔프 개그 좋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제 본방과 본방의 중계방에 6천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 재밌게 보세요. 이거 난 사고 스테라기 괜찮을까? 스테라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쿨감이 조금 35%라서 꺼름직하긴 한데 10% 더 올리고 싶긴 해. 45% 채우고 싶긴 한 게 그래도 아직은 스테라기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스테라기를 사도록 하자. 빅뱅이 해물님보다 동생 아닌가요? GD랑 내가 동갑 아닌가? 내가 GD랑 동갑 아니야? 영원 안경 내겐 없어. 어차피 난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오늘 나는 준 시스템. 어! 이 나쁜 자식! 뭐 하려고 그랬어? 뭐야, 무슨 은도야, 이즈리얼? 무슨 은도야? 이 나쁜 자식. 어, 바텀에 있는 건 다 자기 거라, 이건가? 여기, 마딩 하나 해보고. 블루는 없네. 그럼 알리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리! 궁온? 가. W 걸어가지고 뒤로 빠지고, 잠깐. 빠진 상태에서. 자, 좋습니다. 이거 셀 하나 빼네. 셀 빠진 애 없네. 그러면 잡아야지. 뭐야, 셀 써놓고. 이거 밀당 한번 하고. 자, 공 뺐죠? 좀. 자, 내가 빠져주시고. 여기서 있으면서 빠지고. Q, Q. 3타는 꿍 쓰고. W, 평, R. 점화까지 걸고. 룰루 여기 마무리 부탁하고. 좋아, 좋아. 이거 여유있게 하세요. 하나, 둘, 셋으로 여기서 스탑 넣고 마지막 막타 때리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E, R, Q 마무리 짓고. 좋아. 용 없어? 용 우리가 먹은 거야? 아하하하하! 날 죽이려고.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내가 반응 속도가 엄마의 국자도 피하는 게 나야 임마 짜식이. 오케이, 이것도 하나, 스테락도 하나 사주고 체력 물약 두 개. 좋아, 좋아. 아이고, 말비노님께서 별풍선 100개 주셨습니다. 말비노님, 프랑스 사람이신가? 감사합니다. 제가 프랑스 예전에 유학할 때 친구 이름이랑 똑같네. 말비노. 말비노 잘 있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비노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100개입니다. 아이고, 한 개는 따로 할라 그랬지. 말비노님 또 한 개 선물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두 번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좋아, 좋아. 알 하나 더 올리고. 이분 주문력이 왜 이렇게 높나요? 저요. 저는 그냥 리분이 아닙니다. 저는 마검사 리븐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야겠다. 톱날 단검 두 개. 아, 톱날 단검을 만들려면 롱소드 두 개. 이거 팔기는 좀 그런데 이거 팔면 나오나? 톱날 단검? 어, 나오네. 그럼 팔자. 자, 꼬꼬꼬. 아, 그럼 물약 괜히 팔았다. 아니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호황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뒤쪽에 지금 알리스타가 배회하고 있구만. 어, 나 근데 성장 잘했다. 27분에 16분이면 굉장히 성장 잘한 건데 지금. 어? CS는 좀 낮았는데. 좋아. 제가 미니언 평캠만큼은 페이커 못지 않거든요. 왜냐면 페이커가 미니언으로 연습하는 거고 저도 그것만 연습했기 때문에 페이커와 제가 다른 점이 페이커는 미니언에게 연습한 걸 정확히 챔피언에게 적용할 수 있고 나는 그걸 못해. 그 점 딱 하나만 달라. 그게 대단히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페이커처럼 못하는 거야. 나 미니언 평캠 엄청 빨라. 페이커와 거의 비등비등 할걸? 오케이. 오늘 이거 잘 되네, 게임이. 팀원들을, 좋은 팀원들 만나가지고. 좋아. 겁나 느리다. 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스킨 때문에. 스킨이 좀 묵직한 스킨이거든. 알잖아.
이분이 게임 잘하는 건가요? 29살 내 친구 중에는 내가 페이커지. 어? 우리 친구들이 나랑 게임하려고 아주 아우성이야? 어? 남별아 게임 좀 같이 하자. 나도 좀 이기고 싶다. 오케이 알리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구만. 자 빠져주죠. 빠질 수 있어. 충분히 빠질 수 있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이로와서 빠지고. 좋아 좋아. 이거 역관광 가능하다. 한 방만 버티면 돼. 역관광 가능하다. 그건 안 돼. 아 이를 이가 평타가 날라가지고 그거 안 날랐으면 부시에서 이 쓰고 나가서 이거 충분히 역관광 가능하거든. 전멸까지 있고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까워. 아 페이커 그 친구는 참 운이 좋아. 이럴 때 페이커는 꼭 적팀 페인이 평타 한 방을 안 날리더라고. 못 날리더라고. 그래서 역전을 하더라고. 나랑 딱 한 끗 차이야 페이커랑. 아이고 쿠잉쿠잉님께서 그 한 끗 차이 내가 채워주겠다며 이제 해물님도 페이커라며 별풍선 100개로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쿠잉쿠잉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피즈랑 리브는 무조건 페인만 물어. 나머지는 커버할 테니. 아 볼베구나. 피즈랑 리브는 무조건 페인만 물어. 나머지는 커버할 테니. 이제는 뒤에서 딜을 넣고 쫄지 마 좀. 아 티모 새끼. 좋아.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모바일로 분들을 보는 분들은 어? 좀 저 저화질로 보는 분들은 채팅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성대모사까지 섞어주면 어떤 캐릭이 말하는지 딱 알 수 있지. 이런 것이 프로비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막 타먹으면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추천 누르려고 여러분들 추천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막타를 먹은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제가 해냈군요 여러분 덕분에. 조심 이거 한번 밀자. 밀진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피즈가 탑 밀려갔으니까 우리는 버프를 챙기도록 하자. 이거 버프 있나 봐봐. 있네. 저 블루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블루가 있구만. 근데 우리는 피즈가 없으니까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 평 이 평 알 빵. 좋았어. 피즈 오고 있어. 가가가가 피즈 오고 있으면 가. 뒤로 빠져주고 여기서 쭉쭉쭉 뒤로 빠지고 E, W, 펑타 펑타 티모 조심. 그래서 W Q 평 W 점화 E 평 뒤로 잠깐 빠지고 자 펑타 쳐. 그렇지 이거 알리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 물약 먹어요. 아하하하 이 친구야 물약을 왜 먹어? 스턴 왜? 두 번째 CC기가 생긴 건데 물약을 왜 먹어? 저 친구 봐 집에 못 가고 지금 할랑할랑 거리죠. 여기서 스턴 큐 뒤로 빠진 다음에 큐 3타로 이것만 걸어주고 EW 뒤로 빠지면서 안녕 나 먼저 쉴게. 좋았다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00원 있네? 이걸로 이번에 쿨감을 좀 올려야겠다. 10% 나머지 쿨감 올려야겠다. 쿨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요음에 10% 있고 요음은 좀 그래. 나는 지금 좀 몸빵도 됐으면 하거든. 선웅님 별풍선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빵도 좀 됐으면 해서 그냥 정령 영상 갈까? 이거 가면은 아예 안 달 것 같은데 에너지가. 그냥 정령 가자 우리. 응? 정령 가자. 정령 영상을 그냥 정령 영상 이러면 간절하지 않아서 안 사게 돼. 간절하게 정령 영상 됐다. 정령 영상 간다. 좋았다. 조금 무리수였지만 웃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할머니 만족합니다. 좋았어. 선웅님 별풍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죽음의 무도보다 지금 정령의 영상 좀 이례적인 일이지. 리브는 정령 영상이나 벤시까지는 안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변수가 많아. 카타리나에다가 티모 메인 주력 딜러들이 그냥 깡 AP를 올려가지고 정령의 영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월차청님 어서오세요. 하하이 월차청님 또
아, 우리 개그에 또 빵끝 웃었겠구만. 어, 월적 형님 좋습니다. 월적 형님. 월적 형님이 해물이 방송 보고 웃는 상이 되셨대. 원래 월적 형님 약간 근엄하시거든. 근데 월적 형님이 해물이 방송 보고 나서 표정이 변하셔서 이제는 웃는 상으로 변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또 여러분도 제 방송 많이 보시면 이제 또 미백 효과까지 있으니까 많이들 보세요. 어, 휴, 정령을 왜 가? 펜시를 가야지. 정령! 이걸 들어도 정령이 아니야? 펜시! 정령!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 모르겠어, 아직도? 오케이. 오! 실드. 늑대 먹어, 늑대. 늑대부터. 조심해. 여기서 궁 크게?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나 근데 전멸이 없어서, 전멸 뜰 때까지 전만 기다려. 전멸, 400초. 뻥임, 15초. 좋았어. 우리 팀 지금 얼마나 기분 좋아졌을까? 처음에 15초 그랬으면 기분 좋았겠어? 당연하다 생각했지? 400초를 처음에 약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기분 좋아. 세일 받은 기분일걸? 어? 마무리 짓고 이 아 멍청한 놈들 여기다 더블리 걸어주고 한타 뒤로 빠지고 큐큐. 아 저만 걸어줄걸 그냥. 우리가 한타 이기긴 할텐데 피즈가 세가지고 저만 걸어줄걸 그랬다. 자 뭐 이런거 저만 걸어주면 못잡는거 잡잖아. 좀 아쉽네. 어 오케이 마무리 짓고 좋아. 이번에 끝낼 수 있겠다 잘하면. 오케이 잡아주고 어 피즈 어 좋아 피즈 아직 안 죽었어. 재간둥이 돌면 돼. 재간둥이 오케이 아직 돌진 않았네. 좋았다. 아 그래도 존냐 뺐다 다행이다. 어 좋았다. 적진에서 본전이면 이거 상당한 이득이야. 그런 말 있잖아. 똥 깨도 자기 구역에선 사마른 먹고 들어간다. 어 적진에서 비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1300원 아직 돈이 모자라네. 그런 말이 있나요? 못 들어봤다고 임마. 무조건 없는 게 아니야. 어? 전 세계에 임마 얼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했겠어. 어? 말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하겠지. 간다. 그런 말도 있어? 아 월적 형님 요즘에 신세대 용어라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몰라. 요즘에 신세대들이 하는 말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몰라. 아 디스가 아니지. 그 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 코드가 있는 건데 그런 말이지. 그런 말. 집에 가. 빠삐형은 아실걸? 빠삐형 아시죠? 똥개도 자기 구역에선 사마를 먹고 들어간다. 빠삐형 아시죠? 빠삐형 아시죠?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니 똥 굵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똥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빠삐형님 아세요? 알아? 벙어리 거짓말한 죄 참을 수 없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저희 방송의 규칙이죠. 이거 봐, 이건 죄가 아니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좋아. 나 안 함. 수고. 볼배 안 하면 나도 안 해. 나 볼배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볼배 안 하면 나도 안 해. 좋았다. 뭔가 동지에 나만이 볼배를 끌 수 있다. 이제 볼배 한다. 이제 볼배 한다. 뭔가 기분 좋거든. 이제 볼배 한다. 빠져야 돼. 빠질 수 있다. 오케이, 난 빠졌고. 집에 가서 막아야겠다. 지지 아니야. 그런 생각 지지야. 어, 그렇지. 아, 볼리베어 지지. 알았다, 뭔지. 볼리베어 이 친구 이렇게 감동을 주나? 나
나를 지지하겠다며. 오케이 알았어 블리베어. 자네의 마음 알았네. 이런 상황에서도 날 이분을 지지해주는 블리베어가 있기 때문에 저 해물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 좋아. 피할 건 자들인데 왜 우리가 쌈을 피함? 억제기 깔 거냐 밀 거냐 이제 와서 바론일 건데 내가 와드 해볼게. 와드 해볼게. 미드에서 대치만 겁나 하고 그 시간만 10분 넘음. 그동안 쌓아왔던 거를 지금 잠깐만 잡았고 궁극기 아껴. 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만나자마자 궁 쏴야겠네. 궁극기 반이야. 잘 바꿀. 느려졌다. 오케이 맞았고 조금만 딜을 넣어놔야지. 오케이 탈진 빠지면 형 빠지고. 오케이 자, 타워의 대비 좀 더 받게 하고 지금은 딜 넣지 말고. 자 이제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딜 넣자. 아이고 육질이 단단하구만 이거. 잘 먹겠습니다. 혼자 먹어도 되나 이거? 어 우리 팀들도 배고플 텐데 이거 해물이 혼자 먹어도 되나? 오케이. 아오 알리 하나 가지고 왜 뭐하냐? 억제기 까졌으면 억제기를 좀 까야지. 뭐하냐? 생각 없냐? 귀여워 귀여워 볼리베어 귀여워. 투덜이 투덜이. 또 저런 캐릭 만화에 하나씩 있어. 귀여워 투덜이 투덜이. 난 영웅까지 가는 건데. 오케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아이템 뭐 사지? 지금 타이밍에 라위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적팀 방템 간 친구들이 뭐 좋냐 뭐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라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체감이 다르니까 라위 하나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피바라기 하나 가는 것도 괜찮아. 라위를 외관 피읍 가셈. 그럼 피바라기 갈까? 이거부터 일단 BF부터 올린 다음에 그래 피바라기 괜찮겠지? 어 알았어 그럼 피바 갈게. 피바. 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요한 6700분 계신 여러분들 해머리가 이기기를 다들 바라시는 것 같아. 그럼 마음 바꿔! 해무리가 여러분에게 불타는 텐미니 쓰겠습니다. 해무리가 쏜다. 아 해무리가 쏜다. 해무리가 쏜다. 뭐 다음 기회에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서운하게. 그럼 나도 서운하게 말한다. 그럼 나도 서운하게 말해.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면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서운하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게 말한다. 어 어차피 너희들이 준 초콜릿이야. 칠. 이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 겁니다. 서로 좋은 얘기를 해줘야 좋은 얘기가 오가는 거죠. 좋아 좋아. 응 다음 기회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구달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전멸이 없어가지고 이니시는 좀 불가능한디. 바론이라 대치만 하고 있자. 대치만 해도 이득이니까. 바론 버프 얼마나 남았지? 알리 내가 죽여가지고 바론 버프가 리셋됐고 바론 버프 이제 끝났어. 전멸 40초. 내가 이니시 할 테니까 전멸 좀만 기다려. 적팀 카타리나랑 티모나 베인 이렇게 3명 중에 2명만 스턴 걸리면 무조건 이긴다. 전멸 스턴 그렇게 걸리면은 순간적으로 한 명 자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30초 전멸 20초 기다 급하게 하지마 기다 전멸 무조건 떠야 돼 지금. 지금 타이밍 계속 나오잖아. 적팀 막 겹치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바디 체크 좋아. 전멸 10초 짤 던져 그렇지 큐 던지면서 좋냐야 잘 생각해. 어 오케이 억제기 밀어내면서 전멸 온이야. 타이밍 나온다. 겹치는 분명히 그 접점이 있을 거야. 그 접점만 잘 치면 이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저 팀이 포킹이 좋은 챔프라서 우리가 오케이 알리 궁 빠졌어. 지금이야 기회야 가
EWG를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Q평 여기서 EQ평 W 점화 여기서 E 쓰고 빠지고 Q E 아 이거 아 산다 야 용기야 조잡아 조잡아 용기야 아 벽박치기 했어 아 너무 아까워 벽박치기 했어 벽박치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즈 남았다 이즈 남았다 이즈 아직 팀에게는 팀원 한 명이 남아있소이다 아직 우리 팀에게는 팀원 한 명이 남아있소이다 제발 제발 이즈리언 이즈리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번 기회로 성장의 발판 삼아 너의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증명하라 이즈리언 슈퍼 피지컬 제발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잘 풀렸는데 이게 진짜 팀워크가 무너져서 그래 한 명이 언짢은 기색 보이고 막 채팅으로 싸우면은 그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채팅이 집중력을 쏟아 부어서 집중력을 글로 사람은 집중력이 딱 일정하게 있어 자기 수준만큼 근데 그 집중력을 욕에다 집중해버리면 게임에 집중할 집중력이 모자라지거든 그 집중력 보존의 법칙 같은 거지 그래서 지게 돼 피즈 립은 씨 골뱅이 발 모이라면 모여 개소리 말고 볼베야 수도 수고했다 꿀잼이구만 오 친구 긍정적이야 이거 명적 주고 장아 부탁해 욕설 아니야 도움도 많이 줬으니까 리포트하긴 좀 그렇지 리포트하긴 좀 그렇지 아니야 좀 그래 원딜 피지컬 차이라고 할 수 있음 분명히 베인이겠지 역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 게임이 끝난 뒤에 우리 팀 원딜을 비하함 오케이 좋았다 누군가 리포트를 해야 돼